우리 딸 요즘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 혹시 저 손자하고 싸웠어? 아빠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선생님 오늘은 약속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바람 맞으면 어떡해요. 갔다 올게요.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프라인만 복구되면 주가는 정상화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저희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어, 나야. 어디? 지영아, 나 지금 많이 바쁜데. 기다릴게. 오빠 바쁜 일 끝나면 나와. 언제 끝날지 몰라, 글쎄. 나중에 내가 연락한다니까? 아, 기다리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언제 올줄 알고 이렇게 기다려. 진짜 안 오면 어쩌려고. 왔잖아 이렇게. 뭐 급한 일 있어서 온 거야? 나 금방 들어가 봐야 돼. 왜? 왜 그렇게 봐? 그냥 오빠 무슨 일 있는 거지? 뭐 안 좋은 일 있어? 왜 있으면 네가 해결해 주려고? 뭔데? 무슨 일인데? 회사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당분간 연락 못하고 못 만나도 그러려니 해. 회사 일이 뭐 어떻게 많이 안 좋은 건데? 네가 알아도 머리만 아프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집에 가 있어. 알았지? 알았어. 나 팀장, 다뤄먹고 출시권 잘 진행되고 있지? 네, 내일 각자 아이템 모아서 다시 회의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다들 퇴근하지 뭐. 네. 예? 진짜 이상하네. 아, 뭐가? 아니, 사장님 아들이요. 분명히 어느 부서인가 배치됐을 텐데 이상하게 그쯤 들어온 사람이 강백호 씨밖에 없는 거 있죠? 아, 서주경 씨는 왜 그렇게 사장 아들한테 관심이 많아? 일이나 열심히 하지? 궁금하잖아요. 두고 보세요. 제가 언젠간 반드시 밝혀내고 말 테니까. 아, 그러지 말고 빨리들 퇴근하지. 오랜만에 일찍 끝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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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갑니다. 아, 그럼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뭐야 두 사람. 어디 같이 가는 거야? 어느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어디 타고 가려고요? 강백호 씨 가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요. 예? 미안해요. 강백호 씨랑 같이 타고 갈 마음 없거든요. 아니, 잠깐, 저기. 아, 치사하다, 치사해. 차, 이래서 다들 차차하는구나. 나 원, 참. 내가 차를 뽑던가 해야지, 원. 있어요? 뭘 그렇게 놀라시나? 고봐요, 같은 방향 맞구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같이 차 타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왜 자꾸 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쫓아왔다 그래요? 난 내 갈 길 가고 있는데. 와, 너 진짜 사람 우습게 만드네. 나도요,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좋아요. 그럼 강백호 씨 먼저 가세요. 좋아요. 아니 왜 사람을 저 쫓아오고 그래요? 강백호 씨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예요? 진짜 그렇게 빨리 들어왔어? 어, 넌 일찍 들어와서 몰랐구나. 단풍 씨! 수정 씨! 강백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냥 입술에 부딪힌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옹졸리 되새기지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고. 내가 단풍 씨를? 아니 말도 안 돼. 아 진짜 뭐야? 뭔데? 살까? 사들 안 와. 사들이야. 네 일생에 걸린 일이야. 선재만 쫓다면 나중에 그 회사 사장도 될 수 있는데. 어디 가는데? 말 좀 해요. 어디 가냐고.